역시 푸뚜기님은 나를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우리 금요일은 좀 간단하게 갑시다, 우리. 금요일에 압박에 못 이겨. 문제는 나 음료수 타놨는데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큰일 났어. 이거 뭐가 다 불편해, 지금. 망했어. 제가,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제가 남자만 됐어도 의상도 어떻게 좀 맞춰볼라 했는데, 프라세우디님 어서 오세요. 그냥 우기님 어서 오세요. 뭐가 불편해요? 제가 성별이 남자의 좀 젊은 사람이었으면 이런 것까지 좀 비슷하게 할 텐데, 쫄쫄이 이거 뭐야? 옷 벗은 거 아니지? 이거 벗은 거야? 나 이거 처음에 벗은 건줄 알았는데, 상의 탈의하고 이렇게 노랑 앞치마 해주면 또 이게 개꿀잼인데, 내가 하면 좀또 다들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모자 이거만 했습니다. 비슷하죠? 딸내미가 똑같다고 얼마 칭찬해줬다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생각해서 내가 참았다고. 잘했지? 잘했다 그래. 잘했다고. 저한테는 이 관해가 없는데, 그 요번에 패치노트 보니까 세외 세력 애들 또 얘기가 나와서 누구를 할까 하다가, 거기랑 좀 맞물리는, 패치노트랑 좀 맞물리는 애들을 좀 위주로 가보려고 해요. 또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뭔가 또 사연이 있고 컨셉이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니야, 벗기지 마세요. 아니야. 여기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여기 있어요. 벗기지 마세요. 낯설어도 참어. 낯설어. 낯설겠지. 낯설. 엄마 이거 좀 쓰고 할게. 좀 이해해줘. 오케이. 엄마 내놔라. 엄마 내놔라. 아니야. 이 새끼야. 야, 아이 그럴 거면 내려가. 아 이러다가 너 안돼 이러다 찢겠어. 엄마의 예술 작품을 엄마의 또 예술이 이해 못하네 또. 아저가 전화기 해 그래. 가. 아이 자식. 유희양이요? 제가 유희양을 몰라서. 넌또왜 왔어? 빨리 똑같다 그래. 저기 뭐야 우리 됐죠. 똑같아. 연합전 해야지 우리가. 연합전을 해야 돼. 연합전을 해야죠. 이제 때릴 애들이 있어. 맞아. 나 때려야 돼. 지금 남중이잖아. 님들 남중 평정전은 공격대가 아니지. 삼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 때려야 돼. 다 때릴 거야 한 번씩. 저기 네 전화기 좀 치워라 해야지. 뾱뾱뾱거리는. 딸내미가 좀 마리오에 빠져가지고 빨리 때려야 돼. 봅시다. 올돌골. 서둘러야 됩니다. 우선은 남중평정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은 들어가고, 세선. 들어가고, 뭐야. 연합전은 맞죠? 연합전 할 때마다 제가 이탈을 쓰고 간단하게 요약전을 해드리겠습니다. 왜안 열리나 했다고요? 저기, 레벨 제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요 레벨 제한이 몇이죠? 민영이님 어서오세요. 이게 좀 어려워서 레벨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레벨인가? 60레벨인가? 그래가지고 레벨이 좀안 되시는 분은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초보자 임무 퀘스트에서는 연합전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수요일에 하는 황건적의 역습, 그거를 삼성을 깨는 걸로, 클리어를 하셔야 돼요. 일요일이나 수요일에. 황건적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요? 푸뚜님은, 프라세우디님은 레벨이 안 돼서가 아니라 엄한데 가서 기다리신 걸로. 오케이. 아무튼 이그 남중평정전은 황건적이랑 다르게 일단 난이도가 높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는 뚜껑 있죠? 뚜껑이가 내리려면 애들 다 자빠져요. 자빠지는 것 때문에 되게 빡쳐요. 좀 넉넉한 덱을 데려가야 되고. 60 찍으셨어요? 본캐 가요, 부캐 가요. 잠깐만, 본캐 부캐도 중요해. 지금 계정 두개 하시잖아. 관해 안녕하세요. 두마님 어서 오세요. 관해고요. 패치 노트에 있는 친구들을 위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겹치면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무튼 그 뚜꺼비가 일단은 낼름해서 기절시키는 거, 그게 굉장히 짜증이 나고, 그래서 내가 스킬을 쓰려고자 할때 애들이 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보세요. 낼름 하면 봐요, 자빠지죠? 저항하는 애들도 있고, 레벨이 좀 높으면 저항을 하는데 어지간해서는 자빠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첩사나 이거 그 CC기 같은 걸로
상대를 스킬로 제압해야 될 애들이 이 뚜꺼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그래서 저 뚜꺼비가 낼름하기 전에 CC기를 걸어서 잡아뜨리거나 딜로 그냥 찍어 누르거나 아니면 버티거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봐줘. 그죠? 누가 제가 설명 안 해도 딱 누군지 알겠죠? 제가 특징 있는 애들을 위주로 특징만 쏙쏙 골라서. 혹시 목소리가 좀 울립니까? 종이로 덮어씌워가지고 뭐 먹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먹어야 돼.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또 있어. 이게 연합전이 더 어려운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웨이브라 그러죠? 웨이브가 넘어갈 때마다 독 데미지가 들어와요. 촉세. 토끼 가져와. 토끼 주세요. 토끼를 갖고 와야 옷을 입혀주지. 응, 토끼 가져와. 응, 토끼 옷 입혀달라고. 알았어. 그거는 해줄 수 있어. 아들이 토끼한테 자기 옷 입혀달라고. 맹우죠. 그거 이따 보여줘. 토끼 옷 입혀줄게. 아니야. 자동 점프를 일단 해놓겠습니다. 대기. 그거는 알았어. 이따가 엄마가 검색해볼게. 오늘 새해 세력입니다. 그 패치노트를 의도한 거예요. 패치노트를 보고 의도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 금요일 연합전 코스프레 준비할 때는 어제 준비해야 되거든요. 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에 딱 보니까 각이 새해 각이더라고. 그래서 관회를 했죠. 가급적이면 패치노트가 겹칠 수 있게, 이슈가 뭐라도 겹치게, 일이라도 겹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 웨이브가 지나가면서 독 데미지가 들어오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아들내미 토끼 인형에다 옷 입혀주느라 못 봤죠. 지금은 없네요. 또 특정 다 있는 게 아닌가 보네? 나는 넘어갈 때마다 다 있는 줄 알았더니. 그리고 어딘 또 뚜꺼비가 있고 어딘 또 뚜꺼비가 없고 그래요. 일단 여긴 뚜꺼비가 있는 걸로. 여긴 뚜꺼비가 있네. 뚜꺼비 있음. 독은 없었던 것 같아. 이게 어디는 독이 있고 어디는 뚜꺼비가 있고 뭐 이런 식인가봐요. 몰랐네 나도. 맨날 그 하면서도 몰랐어. 킹자랄님들 다릅니까? 여긴 뚜꺼비가 있쥬. 넬름? 쓰러짐. 하지만 내 덱은 여유가 있게 여유가 있나?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얘네는 사성일 때 12,000 정도가 돼야 돼요. 사성을 때린 그 사성 올돌골 맹우는 12,000 정도. 그리고 CCD기가 있으면 좋고 힐러가 있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보호막이라도. 사성에 올돌골과 맹우는 뚜꺼비가 있네. 오케이. 적어놔야겠어. 저도 맨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제 방송으로 킹린이나 아니면 저기 좀 했었는데 생각도 못했던 분들 0.1의 지식이라도 얻어가시면은 다행이고요. 잠깐만, 저쪽에 누가 자꾸 이렇게 냉기를 쓰는 거야? 니네 독 쓰는 애들 아니었니? 누가 자꾸 우리 애들이 냉기를 쳐놨지? 하루 종일 때리고 앉았네? 에라 모르겠다. 우리 촉촉한. 깜짝이야. 흥계. 헤헤라, 흥계. 혓바닥 긴 거 보소. 베네수라! 이제 기합 소리 보소. 이게 제가 이걸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애들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되게 속에 울리는 게 마치 방음 부스 안에 들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나만의 공간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 되게 소리가 좋네. 그 프링글스 통에다가 아이폰 핸드폰 놓는 느낌? 소리가 이거 좋군. 좋아. 자, 요것도 성공했고. 지금 제가 아까 올돌고를 13,000 정도에, 그 다음에 맹우를 지금 12,000 정도로 때렸고, 지금 11,000짜리를 한번 시도를 해볼 겁니다. 이 친구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 앞에 삼성이에요. 맹장이 삼성이야.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어. 이 앞에 애들이 누우면 답이 없거든요. 앞에 애들이 누우면 답이 없어서 이거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안 되면 말고 덱입니다. 얘는 뭐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냥 버릴 덱이에요.
만천에 탱커만 좀 튼튼해도 버티긴 버티거든요. 제가 만천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이게 과연 성공할지 안 할지 보겠습니다. 컨트롤을 제가 한번 해보죠. 네가 뭔가의 기술을 쓰려고 할 때 내가 크고 굵은 성주뽕을 왜 기절하네? 야 왜 기절하네? 얘 왜 기절하네? 네 기절하라고 기술인데 야 이러면 내가 눕잖아. 아니야 아프잖아. 이거 뭐야? 야 호거 벌써 누웠고요. 보호막이라도 써줄 걸 그랬나? 미안하다. 보호막 써줄 걸. 얘는 기절하는데 아까 걔는 왜 기절 안 했지? 보호막 써줄게. 너는 무적이 되어라. 너 토해라. 녹댐. 냉장의 힘. 뭔데? 강해지는 거였어? 스킬 쓰는 건 줄 알았지. 우와. 그리고 저 뚜꺼비가 멜롱 할 때 제가 성주뽕을 고개를 까딱 할 때 뚜시 좋았다. 나이스 기절. 그리고 네가 한 번 더 혹시 한다면 내가 먼저 보호막. 아 내가 바로 내가 빨리 먼저 때렸네. 걔네라 흥계. 너 혹시 기절도 하니? 어 기절시키네. 어 얘가 독데미지인데 기절도 시키네. 개꿀이다. 나이스. 한 번 더 한다면 고개를 까딱일 때 성주뽕으로 뚜껑. 가 뚜껑이. 아 냉장힘 공격력 증가. 아 공격력 증가 필요 없고. 아! 오야 뭐야 방금 뭐지? 데미지 맞았는데? 야 버틴다. 야, 좀만 더 버텨라. 지리릭 찍찍찍. 좋았어. 지금 기절 스킬이 있어서 일단은 탱커를 보호한 후에 기절을 좀 시키고 데미지를 좀 덜 맞게 좀 강해지고 그 다음에 뚜꺼비가 내롱 할 때 홍주뽕 한번 때려주고 지겠다 망했다. 이거 몇 성짜예요? 4성인데 엄마 애들이 약한 애들이 왔어. 그러게. 레벨 좀 또. 아 얘 호거를 지켰어야 됐어. 호거를 지켰어야 됐어. 아 다시 하자. 만천은 안 되는 건가? 남중평정전 너무 어렵게 해놨다고요? 냥냥스님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하긴 하는데 뭐랄까 그죠? 황건적의 역습이 너무 쉬운 느낌? 황건적의 역습이 너무 쉬운 느낌이라서 제가 처음에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남중평정전 처음 할 때 되게 많이 죽었거든요. 되게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개 어렵다 생각했는데 그거를 한번 지나가니까 오히려 약간 어려워서 좀 깨는 맛이 있다고 할까? 이게 너무 쉽게 다 깨면 또 재미가 없거든요. 노잼이거든요. 제 피지컬로는 얘네들을 가끔 못 깰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좀 간당간당한 애들로 할 때는. 그래서 지금 제가 80레벨인데 60에서 70레벨 사이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평범하게 즐기곤 있고 이제 막 레벨이 좀 오르고 있는 분들한테는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 되는 컨텐츠죠. 그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게 저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 뭐 지나가다 독 데미지 다 맞아 죽고 뚜껑이 개짜증나고 그래서 되게 여유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주 로보 쓰러지. 좋았다. 잘하면 이기겠네요. 이거는 호구아를 살렸기 때문에 뚜꺼비한테 성주뽕은 크고 긴 성주뽕은 뚜꺼비에게. 여유 없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적이 하나 정도 쳐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점점 깨잖아요? 그 쾌감이 좀 있어요. 내가 이걸 깨다니. 깼을 때의 쾌감은 좀 커요. 그만큼. 어이어이어이어. 독공의 진수. 근데 그 중간에 뭔가가 하나 있으면 딱 좋겠는데. 그 황건적이랑 얘의 사이 정도의 난이도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없죠. 애매하죠. 치유를 좀 시간 그 사이라 해봐야 치유인데. 아야야야 괜찮다. 아니야 지금 쓰면 안 되는데. 아 아니다. 야야 지금 쓰면 안 된다. 지금 쓰면 안 된다. 아이씨 지금 쓰면 안 되는데 해보자. 킹덤 현타 오고 있어요? 그렇겠죠. 현탐이 올 때 그때 딱 무법 반법에서 내가 바라던 뭔가 위시가 하나 딱 나와주면 또 다시 리프레시가 되는데 말이죠. 쉽지가 않아요. 공격요증 갖다 할 필요 없어. 망했다. 못 깨나? 아, 나 아까 스킬 하나 두 개를 날렸어. 망했어.
호거를 지키지 못했다. 어느 정도 지나면 귀찮. 다 그렇죠 뭐. 이제 이지해지는 애들은 다 귀찮죠. 다시 한번 주덱 스킬 올리고 신화 들면 돈 벌고 그게 반복이라. 그럼 맞아요. 저도 그게 좀 불만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시련처럼 시련이 전 참 재밌거든요. 랜덤 요소가 좀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짧게 짧게 할 수 있는 거. 안녕하세요 공공님, 오랜만이에요. MUS 제가 전에도 공공님으로 불러드리지 않았나요? 왜 또 타도제비야? 군단장이라고. 군단장을 타도하는 거는 이거 무슨 군사반란인가? 때려잡자 군단장. 시련은 돈을 안 줘. 아 그 시련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님들은 이게 아니라 호가가 벌써 늦었잖아. 자 다시. 아 호구아를 지켜야 된다고. 아 님의 특견이요? 아 저녁에 하긴 좀 그러셨던 것 같죠. 제가 앞에 영어가 너무 많으면 보통은 뒤에 숫자 붙은 걸로 읽어드리는데 영영이 아주 눈에 띄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얼굴을 보고 싶으셔도 좀 참으셔요. 군단 콘텐츠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라도 빨리. 그리고 좀 바라는 건 좀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련처럼 뭐 랜덤하게 이렇게 좀 로테처럼 돌아가는 그런 재미라도 있게 해주던가. 아 뭐야? 아 무적이 더블이야? 에이씨 진짜 피지컬하고는. 에이씨 또 호가 또 좋게 생겼네. 아 나. 야 호가만 왜 이렇게 자꾸 맞아? 안 되겠다. 야 덱을 잠깐 고치자. 힐러를 하나 넣자. 주말이고 그래서 A 하고 말았다고요? 그렇죠. 다시. 지금 제일 쓰잘데기 없는 애가 누구야 여기서? 너 힐러 힐도 없지. 잠깐만. 여기에 장춘하라도 하나 넣어가자. 장춘하를 내가 안 썼는데 그냥 춘 언니라도 데려가자. 니메특이 언제까지죠? 아. 좀 이게 이 나쁜 피크네코가 어제 황현을 열어놓고 갑자기 서든니 오늘 리메이크 위시 연애를 하는 그 의도가 뭘까요? 콩선전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든 여기서 힐을 잠깐 해주고 무적 쫙 좋았어. 무적 쫙 좋았다. 아 지금 피지컬 지렸다. 무적 피지컬 지려버렸어. 그렇지. 다 기절해서 호구하라가 살고. 그렇지. 웅장힘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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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 한 개만 해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 맹장들을 살리기 위한 스킬. 맹장들을 살리기 위한 스킬을 써라. 139는 인원이 많이 비나봐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끔 군단 검색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많이 비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뭐랄까 항상 자리는 조금 있더라고요. 뚜꺼비가 내려면 내가 지금 피지컬을 해야 돼서 잠시 채팅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좋았다. 좋았어요. 힐러 하나만 넣어도 이렇게 되게 느낌이 달라지죠? 힐러를 왜 여태까지 안 넣고 있었을까? 뚜꺼비가 낼름 할 때, 고개를 까딱 할 때, 독을 쏴서 기절. 아, 그래요? 외부인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적을 써주고, 얘는 뭐 어차피 맹장힘이 힘만 세지는 거고. 어, 뭐야? 호구아 언제 죽었어? 야, 뭐 맞았다고 쓰러졌어, 얘는. 잠깐만. 야, 호구아 아직, 아까 피 많았는데? 이런. 잠깐만. 야, 아니야. 아, 아까 썼어야지. 아, 지금 쓰면 어떡해. 뚜꺼비 이런 큰일 났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있어봐. 아! 안 된다. 우리 장수 안 된다. 안 돼요 우리 장수 살려주세요. 우리 장수 힘이 늦었어. 이크 맹장이야 삼성? 남는 애들 모아서 그냥 한 거예요. 이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되기인데 아이씨 안 되겠다. 맹장이 삼성 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얘가 뭐가 삼성이야? 아 딸님한테 한 소리 들었고요.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앞에 맹장 삼성을 앞에
뭐라고 해야 되나 흰색 회색 장비를 착용한 삼성 맹장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님들은 저처럼 되니까 호구네요. 그러니까 쟤 자꾸 먼저 죽어. 이름 따라가 삶이. 없던 일을 합시다.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 저거 독뽑는 어떠냐고요? 뭐요? 저거 뭐요? 혹시 코스프레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하고 킹덤 스토리를 섭종이 하지 않는 이상 다 한 명씩 하게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요일도 안 와. 사루사님 어서 오세요. 일요일에 또 힘들죠. 일단 저녁에 하는 건 제가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돼서 좀 또 그 부담을 가진 상태에서 뽑으면은 진짜 또 흐름도 많이 끊겨서 애들 때문에 뽑기를 저녁에 해드리기 저도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이야. 다행이야. 주말이라서 다행이야. 난 다행이야. 난 다행이야. 다행이다. 주말에 위시라서 다행이다. 호재를 살아먹으면 되고요. 아무튼 일요일에 방송 힘들다고 해도 월요일 준비하는 게 얼마나 빡신데요. 아무튼 여기 사성 애들은 12,000 정도. 아까 저 11,000인데 맹장이 삼성이었으면 안 됐지만 맹장이 장비가 좀 괜찮은 사성이었으면 좀 어렵더라도 깰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맹장이 삼성이었다는 거 앞에다 들어놓으면 뒤에 그냥 막 얄짤 없죠. 뚜꺼비들한테 독데미지 맞고 뚜꺼비 맞고 이러면은 뭐 어쩔 수 없어. 제비님이 안 뽑아주셔서 덕분에 여자 장수 먹어. 그래서 백형이 동탁을 먹었다고 킹덤계에다 글을 올리니까 우리 현자 그냥 우길님께서 탈제비가 답이라며 다 지켜보고 있어요. 관해와 칭유 우리 군단장 관해와 칭유 다 보고 있어요. 탈제비가 답이라고 자꾸 지금 요즘 또 선동하고 있는데 맡기지. 내가 언제 맡기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맡기라고 한 적 있어? 자기네들 맡겨놓고 다 내 탓이야. 그냥 현자 우길. 어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맡겨놓고 자기네들끼리. 뭐 어쨌건 뭐 원하시는 거 낫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요? 사료사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뽑았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못 뽑았을 거예요. 와, 제가 요즘 뽑기 방송 안 했더니 님들이 위시 다 드시네. 막 동탁도 나오고 막 신원형도 나오고 막. 왕인이요? 왕민 왕인은 여기 관해가 알고 봤더니 왕인. 그 언니는 제가 일단 제일 처음에 했으니까 앞으로 볼 일이 없고요. 애들 여기 나오는 장소 다 하고 나면은 로테가 다 끝나면 그때 제가 왕관까지 어떻게 동네 문방구 가서 애들 저기 그 여자애들 왕관 팔거든요. 문방구 가면 그런 거 하나 쓰고 하죠 뭐.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왕민 컷이에요 했는데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지. 3트 도전한다고요? 화이팅. 그냥 당신이 뽑아.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이 뽑잖아. 관우 나온다. 분명히 S급 나온다 이제. 푸토님이랑 시토님이랑 세이님은 계속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게 본인 계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위안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라도 탓하지. 그래야 나라도 탓하지. 어떡할 거야. 이미 내가 묻은 계정 계속 날 탓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리고 방송이라도 살려야지 뭐 어떡하겠어. 푸뚱님은 내가 뽑는 것마다 다 초록색 남자 나오는 거고 CTO님은 또 다음 용에 이제 네 번째 퇴사자가 또 나오는 거고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또 역사가 쓰여지는 거죠. 나 진짜 CTO님 계세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감명이 또 나오고 어떻게 하면 퇴사자가 세 번이나 나오지? 와 미친 계정이야. 정상이 아니야 그 계정도. 아무튼 자 이제 보통 그리고 제가 맹액을 안 치는 이유 하나 설명해 드리면 맹액이 이 5성이잖아요. 이 5성이면 얘네랑 똑같이 그 뭐야 몇 명이야 등용서를 3개를 주는데 난이도는 또 얘가 또 여기 대장이라고 겁나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때릴 노동력에 얘를 때릴 쌀이면 이거 얘 때리면 돼요. 별이 똑같으면 주는 애들도 등용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맹액을
치진 않습니다. 근데 맹해를 좀 때려보고 싶어. 맹해에게 좀 맞아보고 싶어. 그러신 분은 자기 취향껏 때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극한의 이득충이다. 안 때린다. 영영님도 안 치시죠? 이거 다 누가 때리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때리고 있는 거야? 수아아빠 화이팅.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여기 시나리오 여기 다음 거 깨라고 때려주시네. 감사합니다. 님들의 재능 기부로 우리가 다음 전장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잠깐! 내가 폭력을 싫어해. 귀여워.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지금 여기 전장을 보시면 1, 2, 3, 4, 5, 6, 7 해요. 그래서 1에서 2랑 5로 나눠집니다. 여기는 세고 여긴 조금 약해요. 근데 센 애들이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 다들 이쪽을 먼저 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2전장까지 열리고 3전장, 4전장이 안 열리고 연합전이 끝나요. 자, 맹해 다 끝나갑니다. 터지죠? 터지면 그럼 우리 5전장부터 가면 돼요. 누구? 대리동주. 대리동주가 어디 갔어? 대리동주 한 18. 대기 좀 약해 이러면은 2전장을 때리시는 게 낫기는 나요. 그리고 2전장도 때리긴 때릴 거예요. 언제 5전장을 때리고 난 후에. 왜냐? 5전장이 더 빨리 없어지거든. 5전장, 6전장이 빨리 없어지고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를 먼저 때려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때려놓고 2전장을 발을 하나 담굽니다. 덱을 하나 때려놔요. 그러면 거기 전장 보상을 주기 때문이죠. 근데 우선순위는 5전장이다. 남으면 때려도 돼요. 2전장 보상을 받으면 되니까. 2전장 보상 때문에 하나는 때릴 겁니다. 이따가. 덱은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13덱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2전장에 그 맹익도 때리긴 때릴 겁니다. 덱이 애매하게 남아서. 그리고 2전장이 5, 6전장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요. 뭘 쓴 거야, 니네? 뭐야, 둘이. 둘이 뭔데? 뭔가 겹친 느낌인데? 아닌가? 영웅 집결은 2, 3 루트로 다 뿌개요? 그게 어떤 의미로 뿌갠다는 거야? 속도가 느리다는 건가요, 혹시? 13개의 덱을 준비했습니다. 얘는 뭐야? 허점 간파. 어이? 뭐야? 변이를 만들었는데 어디 갔어? 변이도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변이가 들어가나? 엄마. 남기지 않고 다 깬다고? 그게 가능해요? 다 5, 6, 7전장에 이렇게 몰리지가 않나 봐요? 다른 그 영웅 집결 서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 변이도, 아, 데미지도 들어가고 변이도 들어가는 거 보구나. 아하. 몰랐네. 이거 맨날 만나보기만 했지 내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도원은 고인물들이 많아서 2, 3루트는 안 깨더라고요. 아, 여기가 고인물이 많아가지고 극한의 이두충들이 또 많구만 또. 약한 데는 때리지 않는다. 이런 거구나. 아, 그래요? 몰랐네. 아하. 제가 처음에 여기 접속할 때만 해도 3전장이 열렸었거든요. 그때는 4전장이 열릴까 말까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3전장이 안 열리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덱을 준비했는데. 그게 한 두세 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3전장의 덱을 할당하지 않게 되었죠. 가뜩이나 고민물들이 많은데 뉴비들이 사실상 거의 부계정이 많고 이 고인물들이 많으니까 새로 신규 유저가 들어와도 금방 고여버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떡하고서 빨리 고여야지. 같이 인구 밀도 쩔어. 강남이요 그냥 아주 그냥. 처음에는 다 밀었어요 미기는. 고인물들을 맹익만 깨고 나머지는 투기장 올리던지 하죠. 그러니까요. 아차 하는 순간 마지막 맹익을 못 잡는다니까? 겁내 빨리 없어져. 고인물들이. 헐랭. 별 많은 애들은 또 금방 없어져. 지금 제가 지금 대리동주를 때렸죠? 이제 주포. 한 번씩은 다 때릴 겁니다. 맹익 빼고는. 주포는 위선 21. 그리고 아까처럼 그 별 기준으로 전투력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별 다섯 개인 친구들은 탱커가 있고, 탱커가 4성 이상이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좀 강해야 되고, 15,000 정도, 전투력을 15,000 정도 이상으로 넉넉히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아요. 힐러는 이왕이면 꼭 넣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얘네 지금 독구름이 껴있죠?
이동하면서 지금 여기는 뚜껑이는 없지만 독구름이 계속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이게 12, 12, 14 이게 지금 독이 닳고 있죠. 12, 14 얘가 신원형이 힐 안 해줬으면 얘는 지금 피가 계속 깎이고 있는 애들이라고요. 그리고 맹장 같은 경우에는 3성, 4성 딸이 애들 오면은 가다가 가면서 반피가 돼. 책사 이런 애들은 가다가 죽어. 환장 하늘 노릇이지. 처음에 여기 지나갈 때 지나가질 못해서 가다 죽어. 난 억울해. 애들 때려보지도 못하고 가다 뒤진다니까? 니가 거기서 얘기하면 내가 안 들린다 따라. 맹장이 없이 깨지기는 하는데 있는 게 좀 편하죠. 삼성 맹장보단 차라리 4, 5성 용장을 데려가는 게 낫다 이 말이죠. 맹장 삼성 쓰지 마셈. 맹장 삼성 쓰지 마셈. 아무튼 이렇게 독이 데미지가 여긴 뚜꺼비가 없네. 뚜꺼비가 없고 여기 독이 있네. 이게 다 특색이 다르구만. 어이. 뭐 우라 후루후루 딱딱. 야야 니가 죽겄다. 야 이거 지가 쳐맞고 있어. 넌 살아야지. 흥 뚝딱 쪼져다. 처음 나올 때 난이도 엄청 세다가 욕 많이 먹었다고요? 그쵸. 여기 당연히 어렵죠. 황군적의 역습 생각하고 들어오면 개어렵죠. 난이도 헬이지 헬. 요즘 헬조선도 적응하면 살기 좋다. 돈 많으면 살기 좋은 곳이 헬조선이다. 이런 느낌? 고인물은 쉽다고 안 깨서. 그러니까 갓 올라온 사람들한테 어려운데 저도 이거 되게 많이 못 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님들한테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 시범삼아 간당간당한 애들이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덱들은 뭐 큰 무리 없이 다 깹니다. 처음엔 두꺼비가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날뛰었다고요? 혹시 두꺼비가 너프 받았습니까? 엘렌들님? 제가 알고 있는 그 역사... 제가 알고 있다기보단 제가 모르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예전보다 제가 좀 애들 덱이 세져가지고 저는 두꺼비가 되게 약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전투력이 올라가서? 아니면은 두꺼비가 너프를 먹은 겁니까? 근데 황건적의 역습 생각하고 오면은 큰코 다치기 딱 좋죠. 지금 여기 두 덱을 다 때렸죠? 여기가 없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로 살짝 눈을 돌려서 여기 둘 중에 하나를 때립니다. 여기 금한삼결이 먼저 없었어요. 5성이 금한삼결이 먼저 없어지기 때문에 5성을 때릴 수 있다면 빨리 때리는 게 좋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파사대형만 남아요. 아, 처음에 욕 많이 먹어서 너프 먹었었어요? 아, 너프를 먹긴 먹었구나. 아하. 제가 워낙 덱이 성장하면서 그걸 못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너프를 먹었다는 사실 모르고 있었네요. 두 배는 더 날뛰었대. 그 날뛰었을 때가 제가 약해서 날뛰었다고 느꼈었는데 실제로도 날뛰었을 시즌에 제가 이렇게 맞았었던 걸까요? 타이밍이 어쩜 그러나 나는. 5성 덱들도 뚜꺼비 때문에 못 깨고 타임 오버되고 그랬어요? 뚜꺼비가 저렇게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네요. 그때가 혹시 대략 언제입니까? 그 낮게임에서 방송을 한 이후에도 뚜꺼비가 그렇게 날뛰었었습니까? 내가 약해서 뚜꺼비가 무서웠던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뚜꺼비가 셌던 건지 그게 궁금해요. 혓바닥이 더 빨랐어요? 계속 쓰러뜨려서 칠 수가 없었죠. 그 훨씬 전이었어요? 아 그러면 제가 뚜꺼비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시점은 그냥 순전히 제 덱이 약해서 그렇게 느꼈던 거군요. 감사합니다. 지식이 하나 늘었다. 이미 너프랜디. 아 그렇군요. 그랬는데도 난 그때 너무 뚜꺼비한테 쌍욕을 했거든요. 게임할 때마다. 난이도가 이렇게 갑자기 날뛰다니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었군요. 야 그러면 욕 엄청 먹긴 했겠다. 그것도 내가 되게 두꺼비가 무서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와 아이고 괜히 같이 썼네. 한 개 말고 스킬 쓰레가 없는데 이러면? 야 스킬 한 개씩 써야지 이런 바보. 뭐야 금한 3개로 넘어갔어?
이제 뚜꺼비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뚜꺼비가 관건이야. 야 뚜꺼비가 관건이야. 뚜꺼비 앞에 빨리 비켜. 앞에 비켜. 너 비켜. 뚜꺼비 때려야 돼. 됐어 됐어 됐어. 아니 왜 걔를 때리냐. 뚜꺼비를 때리지. 뚜꺼비가 낼름 할 때 환개 환개 환개. 그리고 참 이제 환개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뚜꺼비 그래서 SS급이라고. 뚜꺼비 내가 그렇게 모아서 팔던 그 뚜꺼비가 이런 무서운 존재였다니. 그 뚜꺼비가 환생한 게 아닐까? 그 지금 환계를 보니까 생각난 건데 님들 환계 장비 환계의 장비 초록색만 입히신다고 하셨죠? 전 얘가 초창기에 되게 세고 있던 애라서 얘를 보라색 옷을 입히고 있어. 나는 얘를 자폭대기라고 1도 생각하고 있지 뭐 않았지. 장기랑 같이 화염이라서 되게 열심히 키웠었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보라색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죽을 생각이 1도 없는 나의 환계. 저게 자폭대에게 마지막에 죽을 빨리 죽어가지고 데미지를 넣어야 돼서 약한 옷을 입혀야 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17,000짜리 덱으로 여기 금한삼결을 때렸고요. 렉이 5지네요. 아이고야. 그리고 저는 이따가 총나라 부부덱 총나라의 3군 애들로 얘네를 이따 마지막에 때릴 겁니다. 마지막에요. 얘네가 거의 마지막에 끝나거든요. 이쪽에 있는 맹액보다 더 늦게 끝나기 때문에 여기 옹계화만 때려놓고 얘를 때리면 됩니다. 왜냐? 남아있는데 이게 26,000짜리인데 걔로 때릴 데가 딱히 없어요. 왜냐면 얘도 때리고 얘도 때리고 얘도 때리고 얘도 때리고 얘도 때리는데 26,000으로 얘를 때리기는 조금 높고 여기를 한 번 더 때리자니 너무 빨리 따라. 시간이 모자라. 그러면 26,000짜리 어디다 할당하느냐? 여기 얘를 때린 데다 할당을 하는 거죠. 저는 여긴 좀 그래도 쉬운 편이니까 아래쪽이 육성보다 조금 쉽거든요. 제바비보 그 가운데다 눈 안 써도 돼요. 천다코님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뭐 인사 같은 거예요. 제바비보 뭐 그런 거죠. 하이 헬로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안녕. 우리나라의 안녕 같은 수준입니다. 만날 때 안녕 헤어질 때 안녕 이런 느낌이죠. 제바비보 헤어질 때 제바비보 붙였으면은 반가운 인사. 제바비보 헤어질 땐 제바비보 이런 겁니다. 킹덤 열심히 하셨나봐요. 연합전 덱이 10개 넘게 가지고 계시고 그게요. 아 그게 사연이 좀 있어요. 이게 열심히 했다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이 아 예 아 그런 예 알고 있는 뜻이 맞는데요. 저 혼자 위안 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구나. 왜냐하면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너무 많이 쓰여 쓸데없이 내가 바보짓 하나 했을 뿐인데 한 10명이 제바비보를 10배 데미지가 와. 1회 바보짓 한번 하면 10개가 올라온다고 제바비보가. 그래서 아 그냥 간단한 인사 정도로 내 머릿속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 제가 접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아 이게 한두 개로 꼬이면 한두 개로 꼬인 거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너무 여러 가지가 꼬였어요. 저는 이게 섭종할 때까지 이 방송을 해야 됩니다. 영영님 섭종할 때까지 저와 함께 하시죠. 제일 먼저 문제는 이거야. 나이스 작은 제비. 군단명이 나이스 작은 제비야. 여기서 일단 하나가 꼬였어. 여기서 일단 하나가 꼬였어. 내가 왜 내 이름을로 그냥 나이스 게임 TV2로 했어야 했어. 나이스 게임 TV2로 했어야 했고 일단은 거기서 일단 뭐가 하나 틀려 먹었어. 섭종할 때까지일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보니까 중간에 현타 와가지고 접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기대가 컸었던 분들이 많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신 분들은 돌아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니까 현타이 오죠. 근데 저는 빕 3이기 때문에 드린 게 애초에 없고 여기서 얻은 게 더 많아요. 저는 그래서 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이스 작은 제비. 이거 나이스 게임 TV2가 아닌 내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했고 그쵸. 나이스 게임 2로 하고 군단장을 누굴 넘겨줬으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뭘 하고 있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지금쯤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평행세계의 다른 작은 제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뭐 아시는 영영님은 어디서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애를 보고 있겠죠. 지금 둘째가 이제 눈치가 생겨가지고 제가 컴퓨터 앞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근처에 얼씬도 안 해요. 오늘은 얼씬도 안 하네. 저기 가서 쓰러져서 자는 거 아닌가? 오늘 낮잠도 안 잤다던데. 낚인 길드 중에 가장 흥하고 있대. 우린 자리가 없어. 우리는 이 일을 넘기는 사람이 없어. 3일 미접 정리 사실상 정리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고 얼마나 다들 열심히 접촉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접속하는지 아 불쌍하다뇨. 둘째가 불쌍하다뇨. 나 같은 엄마를 만난 게 얼마나 행운인지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대박 압니다. 지금 유치원생인 저희 첫째 딸만 해도 저에 대한 그런 이득을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눈치밥을 먹는 게 아니고 다들 그런 눈치가 생깁니다. 예. 둘째들이 그런 눈치가 좀 빨리 생긴다는 학계의 정설이 있죠. 첫째가 혼나는 거 보고 둘째가 아 저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걸 되게 빨리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되게 주기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아 엄마가 이제 할 때가 됐구나 감이 옵니다. 예. 불쌍하다니요. 불쌍하다니요. 예,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예, 저기서 자기 전화기 갖고 잘 놀고 있어요. 예, 우리 집처럼 디지털이 굉장히 프리한 곳이 없습니다. 예, 굉장히 프리해. 저희 집은 거의 GTA5 수준으로 GTA 맞나? 레레리2 수준으로 자유도가 높아요. 예, 굉장히 자유도가 높다 우리 집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 예. 말이 긴 걸 보니 둘째에게 제가 좀 발끈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둘째한테 미안한 마음에 그만 혀가 길어져 버린 것이에요. 사랑한다 둘째야. 조금만 기다려다오. 30분만 기다려다오. 어디까지 했죠? 에. 자 지금 오전장은 이제 맹액도 어차피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그만 삼겨 이제 곧 없어질 거고 타사대왕이 여기가 이 타사대왕이 거의 여기 육전장이랑 같은 수준으로 줄어들 겁니다. 굉장히 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맹핵이 여기 맹핵이랑 거의 비슷하게 없어질 겁니다. 굉장히 느립니다. 엄청 느려요. 근데 거의 이전장은 이제 신경 안 쓰면 됩니다. 발을 이미 하나 담궈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여기 아까 대기 뭐 좀 꼬이거나 해서 아까 26,000짜리 여기다 할당해놓은 거를 못 쳐도 그만이에요. 이미 한 대 때려놨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마음에서 비워놓으면 됩니다. 물론 필요하신 분들은 쳐야죠. 사성짜리가 얘가 마지막이에요. 12,000-13,000으로 지금 때릴 수 있는 타사대밖에 없으니까 한번 도전하실 분들은 지금 도전해보시고요. 15,000이 넘어도 일단 얘를 안전빵으로 때리는 게 나아요. 경험 많이 없으시다면. 둘째 4살이요. 4살입니다. 첫째가 7살, 4살. 기다리는 동안 무서워. 아무튼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면 일단 첫 번째가 군단명을 제 이름으로 한 게 이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뭐 되게 안 좋은 말을 쓰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터닝포인트라고 합시다. 그게 문제였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걸 방송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뽑기를 했을 때 군단원들을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동천왕을 뽑은 거 그거 아까 영영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군단에 꽤 상위 랭크인 분들을 같이 뽑기를 해가지고 군단원들의 호재를 다 빨아서 제가 동천왕만 뽑은 게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생각났어 우기님 미안해 신헌영과 동천왕을 40연차에서 내가 다 닦아갔다 아니,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40연차까지 다 얘기했어요. 40연차까지. 첫 번째 10연차에 신한영이 나오고, 20연차 때 동천왕이 나왔죠. 그죠? 추석 때였어. 나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추석 때 나이스게임 TV에 가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지.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다음 설날 때라도 아니면은 설 연휴 때라도 어떻게 외법관 하나 더 따가지고 낮게면서 뽑기를 한 번 더 하면 맹획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어제 황현에서 제가 6,000원보를 들이부었는데 맹획이 안 나오고 우길도 안 나오고
낮게물 한 번 더 가야겠어. 욕심쟁이요? 그 전 바라지도 않았어요. 신원형이 나와주면 참 고맙겠다라고 했는데 동천한 건 생각도 못했던 친구죠. 근데 그게 나와버렸어요. 방송에서 뽑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빨간용 파란용이 다 나와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접어요 이걸. 거기 터가 안 좋다던데 제가 낮겜 출연진은 아닌데 저를 이제 거의 반 낮겜 출연진으로 하시는 분 낮겜이 묻은 반 낮겜 출연진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낮겜 뽑기는 낮겜 출연진들만 흥한다라는 말을 저한테 쓰시던데 저는 사실 낮겜 출연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적용을 하시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면. 낮겜향 묻은 스킨이 뭐 낮겜향 1% 첨가 뭐 이런 건가? 그리고 난 3개월 인턴 하고 난 나왔다고. 딱 3개월. 1% 정도는 되겠네요. 방송을 아직 안 탄 건 아니니까. 낮겜 시즌. 낮겜향 첨가. 그래도 부시랑에 그래도 그 아예 안 나온 건 아니니까. 아니요. 동천왕을 두 번 뽑았다니요. 아니요. 신원형을 두 번 뽑았습니다. 신원형은 제가 무법 마일리지 용해서 신원형을 또 뽑아가지고 또 원성을 샀죠. 다른 사람들이 뽑아달라고 한 걸 다 제가 가져가고 좋은 걸 다 제가 가져가 버리니까 뽑기 방송을 다른 사람 걸 해준 게 또 하나의 문제였죠. 그냥 내가 해서 뽑았으면은 나 혼자 해서 뽑았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일이 안 커졌을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 것도 뽑아주면서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뽑아주고 내 것만 솔랑솔랑 뽑아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지. 뭐 어떡하겠어. 내가 동천왕을 뽑았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좀 너 먹어도 돼. 방송 턴은 안 좋은데 피방 턴은 좋았다? 그래요? 아 저기 뭐야 미갈이도 자기 건 잘 뽑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다 그런 건 아닌가 봐요. 하긴 뭐 포도리만 봐도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러저러한 이유로 저는 이 방송을 접을 수가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수요일 금요일 8시가 좀 사실 애를 둘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핫타임이거든요. 애들 저녁 먹고 놀고 이제 막 그러는 시간인데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는 애들이 좀 힘들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몇 번 했다고 조용하네 오늘은. 맹액이 다 터져갑니다. 맹액이 터져갑니다. 이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고정 동도나 아칸을 하나씩 다 때릴 거예요. 보통은 이 아래쪽부터 때립니다. 왜냐? 아래쪽이 더 약하대요. 아래쪽 애들이 좀 더 약하다는 학계 정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때민 애들 전투력이 딱 때민 애들은 아래쪽 먼저 공략하시는 게 뭐 좋다고 하네요. 전 잘 못 느끼지만 게임을 못 좀 대신 관내 코스프를 하시려고 종일 저는 그 딸내미가 이제 제가 방송하는 걸 보고 또 이제 딸내미가 이제 곧 초등학교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봐요. 저희 집이 워낙에 디지털 풀이다 보니까 집에 오면 거의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얘네 세대한테는 동영상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자기도 막 방송하고 싶다고 방송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로 계정도 만들어주고 스트리밍도 시켜줬어요. 엄마 게이득이에요. 이런 엄마가 어딨어.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이거 코스프레를 할 때 딸내미도 되게 좋아하고 되게 재밌어해요. 잔소리도 하고 도움도 주고. 전에는 뭐지? 마운록을 코스프레 하라고 자기가 머리띠에다가 흰색 A4용지 길게 잘라가지고 머리카락 붙이고 연두색 색종이로 모자 만들어가지고 머리띠에 붙여서 나보고 이거 끼고 이거 쓰고 마운록 해가지고 방송하라고 머리띠에다 만들어주더라고. 이 퀄리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귀여운지. 아니 깜 머리띠에 흰 몇 가닥에다가 이렇게 연두색 동그란 거 이렇게 씌워놓으면 설명을 해야 알지. 마운록은 제가 꼭 할 겁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긴 할 거임. 지인이가 딸내미가 마운록을 좋아해. 제가 초창기 때 총나라 했던 애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딸내미가 그때 관심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마운록이랑 장비 언제 초각하냐고 맨날 물어봐요. 불가사리 언니도 좋아하는 그 마운록. 마운록이 이쁘지. 투구 날아갈 때 얼마나 섹시해. 외국에 어린애 방송하는 애들 유명한 애들 있던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희 딸내미 나이 때만 해도 애기들 이름 TV 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지금 요즘 딸내미가 보고 있는 거 보람TV라고 엄청 많이 보는데 보람이라는 애가 거의 뭐 유치원생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것 같던데 삼촌뻘로 돼 보이는 분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거 딸내미가 굉장히 잘 보고 있고 그게 아니 요즘은 또 이게 마리오에 빠져가지고 마리오 게임 보고 마리오 게임이 하고 싶다고 돈 짱 많을 때 게임기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큰일 났어. 엄마 돈도 못 벌고 있는데. 닌텐도 위 사야 돼. 큰일 났어. 맞나 그거 닌텐도 위? 돈 짱 많을 때. 엄마가 그거 살 돈까진 없다 그랬더니 엄마 돈 짱 많을 때 사줘 그러더라고. 봐요. 동도나가 제일 먼저 없어지죠? 그 다음은 고정이란 얘기예요. 고정이 먼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빨리 때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화가 겁내 빨리 없어지는 이랑 같은 걸 거예요. 마운록 안 버렸어요. 제가 그 마운록을 처음에 뽑아버려서. 그나마 프라세우디님이 뽑았으니까 마운록이었지. 제가 뽑았으면 다른 남자 장수가 나왔겠죠. 그게 님이 뽑아서 그나마 마운록이 나온 겁니다. 요새 스트리머가 선호하는 직업 1위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요. 저희 때랑은 또 세대가 달라서. 제 나이만 해도 방송한다는 거 되게 낯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낳는 애들, 우리의 애들 세대는 뭐 거의 블로그 다루듯이. 저희 세대 때는 블로그가 되게 많았거든요. 블로그를 관리하는 것도 그것도 일이었고. 블로그,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지금 30대 초반 중반은 이제 블로그를 많이 했겠죠. 딸이 그 게임을 하고 싶대.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림 그리는 일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일이 많을 때는 더럽게 많았다가 없을 때는 너무 없어가지고 일이 진짜 많을 때는 잠을 못 자요. 밤에 애들한테 시달리는 것도 피곤한데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며칠 동안 막 사람 몰골도 말이 아니고 건강도 해치고 일이 없을 때 손가락 빨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겸해서 좀 안정적이게 고정적이게 좀 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이걸 같이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일이 없을 때. 근데 요즘은 일이 계속 없으니까 방송 분량이 되게 많아졌어. 예, 저는 사파를 그리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막 예쁘고 고퀄인 사파가 아니고 좀 되게 간단하고 빠르게 대량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해요. 싸고 빠르고 뭐 그런 거죠. 뭐 문방구에서 파는 100원짜리 200원짜리 뽑기 그림 같은 이런 느낌? 싸고 빠르고 되게 그림이 고퀄리티를 바라는 사람은 나에게 일을 주지 않아요. 돈은 별로 없고 빨리 필요한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일을 부탁하죠. 그럼 전 되게 빨리 그려서 빨리 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돈이 잘 안 되네요. 경기도 그렇고 제가 그릴만한 돈 받고 그릴만한 그림은 워낙에 쉽게 구해지니까 그림을 의뢰할 거면은 고퀄 그림을 의뢰하겠죠. 이제는 그림이 필요할 거면은 이왕이면은 예쁜 그림, 고퀄리티 그림을 쓰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워낙에 그림 구하기가 쉬우니까 요즘은. 지금 여기 둘 때리고 악한 남았죠. 악한까지 때리고 세회 세려. 뭐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강점이 아니라 빨리 싸게 이런 건데 그런 그림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무슨 적당한 용어가 있었는데 저는 예술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전 그게 좀 뭐지? 기계적으로 그리니까요. 뭐라 그러지? 그 시장에서 막 이렇게 살아남는 그걸 뭐라 그러지? 네, 공장 같은 느낌입니다. 공장이세요? 어떤 거를 대량 생산하고 계십니까, 공공님은?
교과서 그림의 출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교과서 같은 거. 적자 생존? 아니 그 왜 되게 그 살아남기에 그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박리담회가 아니고 그 능력 말이에요. 능력. 그 값어치가 있는 그 능력. 아, 그 뭐라 그러지? 아, 아무튼 그 시장에서 살아남는 그 가치가 떨어졌어요, 많이. 아, 뭐 있었는데. 여기 머리가 안 좋으니까 이런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네. 예전에는 박리담회를 하고 적자 생존 아니고 사운드 공장이요? 아, 또 음향 다루십니까? 음향도 요즘은 경쟁력. 어, 경쟁력. 아, 민양이님 역시 우리 군단에서. 아유, 누가 대체가 돼서 메르띠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르띠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메르띠는 메르띠 브론데 그 메르띠 브론 아니시죠? 메르띠님 반갑습니다. 메하 현실관에다 관해. 안녕하세요. 우리 군단장 관해. 브론은 아니신 듯. 도네요? 도네요? 어, 깜짝이야. 왜 깜짝이야. 렉이 있었어. 도네가 아니고 팔로우 알림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아, 팔로우. 도네가 아니고 팔로우. 아이, 깜짝이야. 응, 팔로우. 와우, 아디고, 저도 킹덤에서요?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예, 팔로우도 뜨네요. 놈들이 이렇게 강하지. 근데 관내가 세 세력인데 여기는 왜 안 나올까? 지금 관내가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관내가 세 세력인 것도 오늘 알았네? 맞소사. 근데 지금 육전장에 세 친구들을 다 쳤습니다. 악한 동도나 고정. 이 친구들은 육성이고요. 육성 친구들을 때리기 위해서는 아까 오성은 15,000 말씀드렸지만 육성은 그의 거의 더블 수준인 25,000 정도는 넘어야 됩니다. 굉장히 여기서 난이도가 높아지죠. 여기가 15,000인데 여기가 25,000이라고? 거의 만 정도 뛰어야 돼요. 하지만 25,000 가까이 되지 않으면 아까 애들 스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서 뻥튀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육전장에 발을 진입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맹액도 안 때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직도 타사대한 그대로죠? 얘는 기다렸다가 저는 여기 셋을 안 때리고 둘만 때릴 거예요. 셋까지 때릴 시간을 안 줄 겁니다. 누가? 우리 고인문술이. 이 셋을 때릴 시간을 주지 않아. 그래서 둘 때리고 추경이랑 맹액이 없어질 동안 저는 이 맹액을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 딱 맞게 끝납니다. 여기 맹액을 때리고 내 전투가 끝나는 순간 남중평정전이 끝났다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도원섭입니다. 맞나요 우리? 도원섭? 도원섭이네요. 예, 도원결이 맞고요. 멜띠님은 어디시길래? 아, 가천왕이요? 가천왕이 있습니다. 가천왕이 제 방송의 모든 것이죠. 내 방송은 동천왕으로 시작해서 동천왕으로 끝날 겁니다. 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게임이 서비 종료된다는 메시지가 뜨는 그 전날 저는 동천왕을 갈아버릴 겁니다. 섭종 직전 날에 그렇게 맹행으로 시작해 동천왕으로 시작해서 동천왕으로 끝날 겁니다. 낙겜 군단이신가? 그 방송하시던 분들은 다 접으셨나요? 아니요, 지금 두 분은 하고 계십니다. 거기 불가사리 누나랑 콜리는 하고 있어요. 그때 그 같이 중계진처럼 이렇게 나왔던 분들 중에 여자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그 거기 방송에 나왔을 때 가운데 앉아 계시던 남자분하고 이렇게 두 분은 방송을 계속 게임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초각하면 못 가라? 어떻게 갈 수 있어 그럼? 장수를 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초각한 애들은 아무튼 섭종하는 날까지 저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정 삭제? 아니야, 뭔가 동천왕으로 끝내고 싶어. 프라세드님, 제가 원하는 거는 내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천왕으로 끝내고 싶어요. 계정 삭제는 너무 임팩트가 적잖아. 섭종하는 바로 그 1분 전에 동천왕으로 끝내고 싶어. 도원섭이세요? 이 게임 16년 7월부터 오, 굉장히 오래 하셨네? 그러면
좀 고이셨겠군요. 죄송하지만 이제 중간중간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여쭤봐도 되겠는데. 아, 열렸죠? 누구? 나는 출근 부인부터, 아니 화면 부터 아래쪽이 약한데, 아래쪽이 약하다고는 하는데 위 45. 제가 이거 끝나고 군단 버프를 해야 됩니다. 군단 버프 알람이 지금 떴네요. 9시네. 산장 집사님 어서오세요. 집사님 하이. 집하. 늦게 오셨네. 오늘 왜 이렇게 늦으셨어? 또 로아 하다 왔지? 로아 하다가 지금 마지막 거 때릴 때 돼서 왔죠. 지금 딱 걸렸어. 히카. 딱 봐도 가는지 알겠죠? 제가 이 삼각, 이 환상적인 삼각,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이 삼각 투구를, 이거 전에 두 개를 실패했어요. 이게 세 번째 작품이야. 이 각 찾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다고 내가. 물론 스케치북이고 크레파스인데 이 각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원통으로 하고 싶진 않았어. 또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지. 같은 탈이라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작은 제비의 TV. 로아 방송 보러 왔다고요? 아, 이미 돌리고 있었다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아웃마리고님 안녕하세요. 이거 실시간이에요? 예, 실시간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랑 똑같고요. 도원결의 서버입니다. 서버가 달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요. 다음 코스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음 코스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수요일은 퀄리티가 좋아야 돼. 금요일은 목요일 하루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이게 탈 같은 걸로 좀 하고, 수요일은 뭔가 좀 퀄리티가 제 자체적으로 뭔가 좀 높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낮게임 방송이 지금 로아 평가방이라 그거 보다 보. 어? 혹시 그 게임 속가 아니다. 5조의 게임 이야기군요. 어허. 로아 얘기부터 핫하겠네. 제가 로아를 안 해서. 로아까지 하고 싶진 않다. 아, 어제 급하게 40까지 달렸대요? 내오기. 빡살이 누나 미달. 지금 게임하고. 아, 니가 그치 그렇게 노화를 하고 있지. 그러고 보니 불가사리 언니는 챔프폭뿐만 아니라 게임폭도 상당한데 안 하는 게임이 없어. 노화까지 하고 있잖아. 포트나이트도 해 요즘. 와, 그래도 되나? 와, 그 시간이 되나? 그 인생이 사라지나?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 아니, 안 올라가고 있는 거지. 거기 게임 하나로만 집중해도 뭐 하나 되게 정상 찍을 것 같은데. 얇고 넓은 게임폭. 그러니까 게임폭조차 얇고 넓다. 이럴 수가. 아, 일이니까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 뭐 이렇게 중계증인이 아니니까. 자, 화만 없어졌죠. 그다음 온 게 먼저 없어진 탄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추궁분을 쳤어야 됐는데 뭐 아무나 때리죠. 얘는 높으니까. 히하. 그 중계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게임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먹힘이나 불가사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먹힘이는 이미 스팀이라는 거를 잡고 있고, 그럼 이제 새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임이 생기면 불가사리 언니 쪽으로 몰아주긴 하겠지. 방송 인력이니까. 이해는 돼요. 그리고 사실 그 게임을 잘하는 사람 것만 꼭 볼 필요도 없어요. 저는 불언니가 굉장히 좋은 게, 일단은 그 되게 이런 말씀은 좀 위험하긴 한데 소수자들 나름 게임계에서 이렇게 좀 소수자들 느낌? 그런 느낌. 드러나지 않는 여성 유저들, 그냥 드러나지 않은 굉장히 좀 그 게임을 되게 잘 하지는 못해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불가사리 언니가 거기에 입사한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겁나 잘하는 거 아니면은 못하는 게. 그렇죠. 근데 그 겁나 잘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니까. 뭔가 배워가는 느낌. 나도 못하지만 아,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도 좀 있고, 배우는 맛도 있고, 몰랐던 걸 배우는 맛도 있고. 잘하는 사람이야 뭐 잘하는 사람 하면 되고. 근데 낮게임이 가지고 있는 입지에서는 불가사리 언니가 하는 역할이 전 되게 굉장하다고 봐요. 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키님 그거 나도 못하지만 저거보다 낫다. 불가사리 언니가 하는 거 보고 불언니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포나를 처음에 그렇게 한번 했었었지. 언니도 하는데.
방송을 잘해야지 게임을 잘해야 될 이유가 없죠. 뭐 그 말도 맞으시고요. 불론한데 님들 뭐 자꾸 수출한대. 이거 아무도 안. 지금 여기 다 끝났죠? 봐요. 두 번 때리면은 시간을 안 준다니까. 요 봐요. 딱 맞죠? 타사 대항이 딱 끝난다니까요. 봐요. 바로 맹해. 봐요. 이게 지리지 않습니까? 타이밍 다 계산된 겁니다. 이러고 저는 이제 마지막 총나라 26,000 덱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 7전장의 그 쫄 셋은 절대 다 못 때려요. 진짜 제 그 가지고 있는 덱이 굉장히 세야 돼요.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일찌감치 둘만 때리고 이렇게 옆으로 쏙 빠져가지고 2전장의 맹액을 친다. 퓨퓨퓨퓨. 썩은 물급 시간 계산. 타이밍 지리네. 막 사 남은 걸 나 생각도 못했다 사실. 제가 던졌는데 어떻게 맞아 떨어졌어. 뭐야 깜짝이야. 뭐야 화살은 다 쳐맞고. 타이밍 뭐 이래. 화살 다 쳐맞고 기술 쓰면 뭐하니. 불언니가 우리보다 게임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보다 게임을 잘 하더라고. 처음에는 철권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게임을 다양하게 접하시니까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아시더라고. 저도 처음에는 작폭풀이 무조건 필패고 풀이랑 푸가 되게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미툴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아 되게 잘하셔. 다들 금방금방 배워. 안에서 그렇지 하면 다들 금방 배우니까. 나는 근데 왜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냐? 거의 뭐 깨진 항아리 수준이야. 이 사람은 요즘 손에다가 칼을 안 쥐어줬더니 손가락에 심심한가. 이 사람이 다시 들어요.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야 왜 어디 갔어? 얘들 다 어디 갔어? 얘들 다 어디 갔니? 야 자동전 둔데 이럴 거야? 야 잠깐만 설마 이거 지면 안 돼. 잠깐만 가는 병은 내가 어제 야 가는 병만 안 죽었어도 같이 끝나는 것을. 아 이 타이밍 못 맞췄네. 야, 채팅 보느라고 우기님이죠 클립 갱킹 하는 걸 보느라고 내가 또 아 뭐 이기긴 하겠네요. 아 순상님은 랭게임을 해야 늘죠. 근데 랭게임이 하기 싫어서 그래요. 코스프레 제일 잘하대요. 이게 제일 무슨 거다 제일자를 갖다 붙여도 되는 겁니까 영영님? 이게 제일자를 붙여도 되는 건가 싶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호재. 아니 은병이가 엊그젠가? 수요일 방송에서 무법인가 반법으로 님들 보는 앞에서 데려오네요. 근데 갓 5성 찍었어. 오늘 5성 만드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없어. 뭐 책량도 없고 뭐 옷도 안 입고 있고 그냥 넣은 거예요. 마대 대신에. 그래서 애 자체가 좀 약해 지금. 잘 잘랐다고요? 잠깐만요. 이거 정리 좀 하고요. 이제 지금 남중 평정전 좀 마무리하고. 아 이렇게 또 클립이. 괜찮아.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하면 돼. 관해가 한 거임. 그건 작은 제비가 한 게 아님. 관해가 얘기한 거임. 관해가 블루날 안 좋아하네. 나 아님. 관해가 한 거임. 나 아님. 보상 받을 거임. 관해임. 되게 이상하게 짰다고요? 제일 하고 있죠. 예, 코스프레는 저만 하고 있죠. 예, 제일 하고 있죠. 예. 야래. 이래서 눈치 빠른 시청자들이. 과하마요? 과하마가 뭐예요? 뭐 나왔어요? 나 안 보고 있었는데?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르고 있었는데 내 거에서 뭐 나왔어요? 고구마래. 고구려 말. 고구려랑 말이 섞여서 고구마가 되었다. 아무튼 이렇게 저처럼 하시면 3전장, 4전장을 뺀 모든 전장의 상자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초창기 때는 망하장까지는 열렸었는데 이렇게 되네요. 말이 섞인 거죠? 짬뽕 된 거죠. 클립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도 못하지만 저거보다 낫다. 불가사리 언니가 하는 거 보고 어이씨 불언니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포나를 처음에 그렇게 한번 했었었지. 언니도 하는데. 잘 봤고요.
아, 어제 황현에서 5천 박아 원보가. 그러니까 저도 6천 박았는데. 아, 우기리도 하나 안 주고. 씨. 등록금만 잔뜩 쏟아졌어. 쓰레기 같은 애들만 나오고. 아씨, 반준 나오고 오반 나오고 빡쳐가지고. 씨. 키가 작아서 과일 나무 아래로 통하는 말이라고 과하마. 아유, 세상에. 옛날 사람들은 참그 언어 유희를 참 잘했어. 못 알아듣는다고 나같이 천한 애들은. 뭐할 차례지? 아, 예, 뭐 이렇게 끝났고요. 아무튼 예, 아까 설명드리려다가 만게이 맹획들, 이각 전장의 맹획들의 전투력은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를 하자면 여기는 12,000, 사성 12,000, 오성은 15,000, 한17,000 정도가 앉은 빵이긴 해요. 그 다음에 육성은 25,000, 그리고 여기 육성 애들은 35,000. 여기서 만씩 뻥튀기 한다고 봅니다. 만씩 뻥튀기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25,000, 35,000. 그리고 여기 맹획을 잡으려면 최소 42,000. 45,000 이상은 돼야지 여기 맹획은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맹획, 얘는 잡아봤거든요. 나머지는 맹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전장의 맹획은 26,000 정도로 된다는 거. 여기 2, 3, 여기 이 전장은 조금 더 약하다는 거. 그 정도만. 이겼으면 보상이나 받으라고. 받았다, 이놈아. 근데 그 정도로 된다는 거. 아, 군단 버프. 아, 예, 알겠습니다. 군단 버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알람이 울었는데 9시 땡 하고 울리니까 오히려 제가 방송 중에 알람이 울어버리니까 잘못 챙기게 되네요. 일단 금화만 드리고 나머지는 전술적으로 찍겠습니다. 이거 지금 골고루 찍고 있거든요. 이번엔 얘 찍을 차례네요. 인장 없습니다. 여러분, 인장 좀 기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순욱 조각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호재. 지금 아들내미가 전화기 만지러 가서 조용한 거 보니까 잠이 든것 같아요. 잠이 들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낮잠을 안 잤기 때문에 전화기 보다 쓰러져 잠들었을 거예요. 축복을 돌립시다. 응? 뭐야? 나도 못하지. 아니, 이걸 또 여기로 들어! 아니, 아까 봤잖아, 같이! 이런 오만! 불가사리 언니가 하는 거 보고 씨 불언니도 하는데 나도 할수 있겠다 포나를 처음에 그렇게 한번 했었었지 언니도 하는데 저거 나 아님! 관해임! 잠깐만 저걸 불언니한테 하겠다고? 이걸 쓰고 있는 나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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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고 있는 걸 수출하겠다고 지금? 오만이고요. 예, 아, 그것도 각을 보고 있습니다. 강류가 지금 거의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서 지금 제가 지금 왕민 컷이라서 짧거든요. 현자 우길이 나왔고요. 어디 갔어? 현자 우길이. 머리가 조금 더 자라면 이렇게 끝을 이렇게 좀 말아 올린 다음에 또 이제 여기다 곡을 그려가지고 여기다 쓰면은 강류입니다. 근데 너무 날로 먹는다고 할까봐 아이디어가 떨어지면 그때 하려고요. 지금은 좀 이렇게 뭔가 좀 애를 쓴 흔적이 있는 애들로 좀 하고 왕민이랑 여기 강류는 좀 날로 먹는 것 같아서 어이구 우길이가 90이네. 안 그래도 그 강류도 각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요일에 같이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할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소재거리는 많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반폭 묵폭. 지금 사성 보장이에요, 또 거기다가. 지금 제가 요 제 채팅 다음으로 숫자를 좀 올려주시면 14로, 24로, 34로, 44로, 54로 제일 먼저 중복이 되는 숫자의 4로를 열려고 합니다. 자, 몇 4로? 순욱님 24로. 다른 분 없으십니까? 44로. 44로, 프라세우디님 44로 중복입니다. 무법은 44로로 가겠습니다. 예, 진림이고요. 제 채팅 다음으로. 자, 이제 반법. 반법. 우기님 5사로. 엘렌들님 2사로. 질림. 2번. 수누님이랑 엘렌들님 2사로 겹쳤습니다. 갑니다. 2사로가 갔습니다. 두 개입니다. 사성이라 그랬지. 그지요? 사성. 사성 보장. 누굴까? 누굴까?
제가 아까 황계한테 보라색 옷을 입혔다는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가지고 있던 사성을 갈아버리고 저 친구한테 얇은 옷을 입혀야겠네요. 어때요? 들었네. 이 자식이 들었어, 내가 한 말을. 요 며칠 동안 하루에 용 한 개씩 본다고요? 계정 두 개를 돌려서 그런지? 아니, 탈제비해서 보시는 겁니다. 저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뽑으시면 완벽한 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부탁한 순간 그 용이 다 사라집니다. 어디로? 내 포켓, 인마의 포켓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탈제비가 답이다. 드디어 자폭이 가능해지니까. 그동안 너무 탄탄했다 이 말이야. 보라색으로 입고 있어가지고요. 야, 저기 자폭하는지 몰랐지 처음에는. 황계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아요. 어머야, 우길이가 이렇게 많았어? 우길이 많고요. 빨리 원소 먹이고요. 먹여. 아이고, 돈도 있네. 지금 이 원소만 어이구야, 이제 13개. 우길이가 13개만 있으면 원소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돈만 있으면. 돈이야 뭐 뭐냐. 땅 파면 나오고 돈은. 빨리 원소를 초각해야지 천 장수대전 천 단위 안에서 고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은 원소가 초각이 안 돼가지고 봉인해뒀어요.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중평전전 다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고요. 오늘은 좀 새로 만나뵙는 분들도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관회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회 같이 띄워놓고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호스팅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죠. 이게 좀 이렇게 좀 싸구려 티, 이 색깔이 좀 싸구려 싼 티가 나긴 한데 이게 그 맛 아니겠습니까? 저 색을 똑같이 표현할 수가 없었어. 관인지 알아만 보면 됐죠, 그죠? 똑같죠. 이 각 잡는데 내가 몇 개 실패했다고? 이게 세 번째 작품인 이거 각 잡느라고. 자, 관네. 다음에 뭘로 할까요? 혹시 좀 보고 싶으신 거 있습니까? 생각만 하겠습니다. 고려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컨텐츠가 여기까지고 자 어디 호스팅을 할 만한 데가 낮게임은 로아 이야기 좁쌀이한테 보내드리는 게 좋으려나?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낮게임 1과 낮게임 2가 있죠? 여기 머키미가 여기 있네? 머키미랑 좁쌀이가 투샷이잖아 문빙이요? 오늘도 한건적이란다. 남주평전전 같이 즐겨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호스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썸머킴과 두 번째로 좋아하는 좁쌀이가 있는 머킴이 쌀이 다크소울 속 터져서 못 보겠다고 뭐 어떻게 하길래 머킴이도 이것저것 다 하면서 즐기잖아요. 뭐가 답답하길래 그러는 거지? 한번 봐야겠네. 같이 봐야겠네. 이 채널로 호스팅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방송은 화요일 오전 10시 칼바람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칼바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쌀이 당린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또 먹히미가 닭소 잘하지. 마지막 인사는 이걸 까야겠는데 머리가 다 눌렸겠는데? 마지막 인사는 그래도 얼굴 뵙고 해야지. 아까 말씀드렸죠? 헤어질 때 어떻게? 제바비보가 아니고 제바 띄우고 비보. 아, 저분은 칼 달아줬더니 도배를... 하여튼 뭐 가만히 있질 못해요. 나의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 다시 떼! 칼 쥐어줬더니 또 칼부림 하고 있어. 제바, 그렇죠, 신기키님. 제바! 비보, 영영님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가 알려주지 마라 그래서. 관종기를 가지고 있대. 화요일 오전 10시 칼바람에서 만나요. 주말 잘 보내요. 제발. 아, 제비님 호스트 감사합니다. 16억 명 감사합니다. 반대, 두대, 세대. 솔창. 반대.